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다수의 독성. 여기는 데브라 그린. 이곳 켈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 채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 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다수의 독성 둥지. 사용 가능. 활용. 함선 하나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간에요.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엔진을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견이 완료. 바구니 공격받고 있어. 적을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저 함선이 지금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다수의 독성 둥지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함.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누가 도와줘. 물러나셔도 됩니다.
치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능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역병 전파자입니다. 감염이 시작됐을 때 저놈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새 여왕이 생성됐어?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곧으로 변이!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둘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왜 있는데 말이야? 적병력이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함선이 경솔하게도 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가동.
켈모리안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섬멸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대신에 섬멸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이 좋군요.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왕의 지킴이시다! 새로운 도전자 등장!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잘 도와줘!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새 여왕이 되고 있어? 저 함선에 시간 얼마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선별전차가 파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베스핀가스가 부족해! 치유, 준비 완료.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시간이 됐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저 함선은 출발할 겁니다. 혼자서 무사히 탈출하는 건 불가능할 테지만요.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편히 완료.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도리엔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해야 할 제한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살펴보십시오. 함선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감염체들을 막아야 합니다. 내가 왔군. 분명히 공격받도록 해. 가서 도와줘. 빛가스가 다 필요해. 한창 타이밍일지도 몰라. 방어 드론 활성화.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전장으로. 엔진 출력 최대. 함선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치유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새 여왕이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 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사령관님.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 겁니다. 마지막 함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